온 대지가 초록빛으로 물든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봄의 따스한 햇살, 촉촉이 대지를 적시는 봄비, 생기를 뿜어내는 풀과 나무, 대자연이 연출하는 장관은 모두 가을의 알찬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요. 만물을 사랑으로 기르는 천재 부모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5월. 하늘 땅처럼 내리 사랑으로 우리를 낳고 길러준 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것은 어떨까요? 후천개벽과 상생의 소식을 들려주는 TV로 보는 월간개벽. 신시계천 5912년, 단군기원 4348년 5월호입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앞으로 인류가 맞이할 후천에 대한 상제님 말씀입니다. 가을 대개벽을 극복한 후천 세상엔 지구의 자연환경도 바뀌는데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지구가 궤도 수정을 해서 공 같은 형, 동그란 형으로 바뀐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처럼 지축이 바로 서면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정원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 때문에 1년의 날수가 360일로 바뀌고 추나 추동 사계절이 사라져 성자와 서린들이 외쳐왔던 사시장춘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온 인류의 꿈이 성취되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후천 조화 성경입니다. 증산도는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씨종자 추리고 또한 인류 역사를 묶어서 통일문화, 인존문화를 열어서 후천 새 세상을 건설한다 라고 하신 태상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천지는 대자연 섭리에 의해 법칙적으로 주의부시해서 한순간도 쉼이 없이 생장염장을 바탕으로 무제한으로 뒹굴어간다. 그 시간대의 수치가 지구년 생장염장 1년이 12만 9600도이고 우주년은 1년이 12만 9600년이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둥글어 가느냐? 여름과 가을이 바꾸어지는 때의 원시 반본, 즉 시종자, 알쾡이를 결실하고 매듭 통일을 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지축이 기울어져서 궤도가 타원형, 계란 같은 형으로 되어져 있다. 헌데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지구가 궤도 수정을 해서 공 같은 형, 동그란 형으로 바뀐다.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다. 그렇게 지구가 궤도 수정을 하는 게 개벽이다. 인류 역사가 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증산도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매듭을 짓는 곳이다. 천지에서 사람 농사 지은 것을 씨종자를 추리고 또한 인류 역사를 묶어서 통일문화, 알쾡이 문화, 인존문화를 열어서 후천 새 세상을 건설한다. 이것은 지구 1년의 여름과 가을이 바꿔질 때 추수하는 시기가 한 번 있듯이 우주 1년 12만 9600년 만에 요하추 교역기에 오직 한 번 있는 일이다. 봄에 물건을 내서
여름철에 기르는 것은 가을에 열매 하나를 맺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만일 가을철에 열매 하나를 맺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봄, 여름은 있어야 한 푼어치도 필요치 않은 과정이다. 형형색색의 꽃이 만발하고 생기가 대지를 적시는 봄을 맞아 전국에서 축제가 한창인데요. 축제는 축하와 제사를 뜻하는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제사의 의미는 사라지고 지역 문화와 특산품을 알리는 축하의 의미만 남았는데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축제, 온 민족이 천지와 하나 된 광명의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 날, 그것이 제천 행사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처럼 축제는 본래 하늘에 계신 상제님께 올리던 천제에서 비롯됐습니다. 또한 천제는 백성들이 상제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가르침을 내려받고 화합하는 축제의 장이었는데요. 오늘날 정치와 종교, 교육과 예술 등의 문화도 상제님을 신앙하던 제천 문화에서 잉태된 것입니다. 환단고기는 하늘과 땅과 인간, 우주 3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 문화의 대인, 제천 문화의 실체이다 라고 하신 종도사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만물을 낳아서 기르는 현실적, 직접적인 조물주는 하늘과 땅이다. 중국 문헌에서도 예로부터 베이달 동방족, 동이족은 천지 부모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모셨다고 했다. 하늘도 하나님이요. 땅도 하나님이요, 인간도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환단고기에서 말하는 역사관의 백미이다. 그러니까 환단고기는 역사의 창세 목적, 역사의 궁극 목적을 오직 하나로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은 천지와 하나 되어 사는 태일 인간이 되어야 한다. 천지의 광명, 우주 광명 인간으로 회복이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환단고기는 하늘과 땅과 인간, 우주 3계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통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한민족 문화의 대위인 제천 문화의 실체이다. 우리 한민족의 문화는 한마디로 제천 문화이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축제, 온 민족이 하나 되어 천지와 하나 된 광명의 인간으로 거듭 태어난 날, 그것을 고구려의 동맹,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인이 하는 제천 행사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체가 바로 하늘과 땅과 인간, 3개 우주를 다스리시는 일상제가 있다는 것이다. 월간 개벽은 도은회에도 신앙과 진리, 시사 역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5월호에 실린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5일
규모 7.8의 대지진이 네팔을 강타해 2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 카트만두가 큰 피해를 입고 세계문화유산이 소실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조속한 시일에 지진 피해를 수습해 재건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의 재고를 위해 마련한 특별기획 시리즈 재난과 안전. 전 지구적인 재앙, 지구 속의 시한폭탄, 화산이 실렸습니다. 지난 22일 칠레 남부의 칼부코 화산이 폭발했는데요. 230톤 이상의 화산재가 반경 20km 이내의 마을을 집어삼키고 100km 이상 떨어진 하늘을 뒤덮어 인근을 오가는 항공편의 운항이 대부분 중단됐습니다. 지구에 있는 850여 개에 이르는 활화산. 이들을 세계 지도에 표시하면 대다수가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고 있는데요. 일명 불의 고리라 불리는 환태평양 지진대가 대표적이죠. 현재 화산 근처에 사는 인구는 5억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화산 폭발에 직접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백두산 폭발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화산이 마냥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립기상연구소에서는 10세기에 발생했던 백두산 대분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백두산 화산 분화 시나리오를 마련했는데요. 최대 100km에 이르는 북한과 중국 지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진과 화산의 위험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비상시 안전 대처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죠. 휴대폰 배터리는 80% 이상 충전해두고 예비 배터리를 준비합니다. 중요 연락처나 정보는 따로 적어서 보관합니다. 무전기를 준비해 비상시 무전으로 연락 가능케 합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를 지진과 화산 폭발. 재난에 따른 행동 요령 숙지를 통해 지진과 화산의 위험에 대처해야겠습니다. 진리를 만나는 기쁨에선 성도님들의 진리를 만난 생생한 감동과 기쁨을 소개합니다. 제1교포 3세로 히로시마에서 태어난 박요자 성도님.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평소에 한복 치마저고리를 입고 한국식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높았던 어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는 이후 일본 내의 한국 문화재 반환이나 다양한 한국 문화를 일본에 소개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임진왜란으로 희생된 조선인 위령제를 시작으로 난징 위령제, 히로시마 원폭 피해 한국인 위령제 등 다양한 위령제를 주최해 많은 혼백을 위로해 주었는데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 여러 신앙단체를 다녔지만 텅 빈 속은 여전히 채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향을 꽂고 기도하며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4년 전 귀국해서는 본격적으로 한국어와 한문화,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버스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난 김은정 성도님에게서 환단고기 역주본을 전해받았습니다. 환단고기에는 평소에 알고 싶었던 천부경과 한국의 고대사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들어있었습니다. 이후 도장에서 상제님 진리와 우리 역사의 진실을 배우면서 참 하나님이신 증산상제님을 자연스럽게 신앙하게 됐다는데요. 14년 구도 여정 끝에 참 하나님의 진리를 만난 박요자 성도님. 일본 사람들에게 참 진리를 널리 알리겠다는 포부에서 실록의 생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이고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 지난 4월 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아베 정부의 역사 수정주의가 독도를 넘어 이제는 고대사를 향하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를 넘어 고대사까지 수정하려는 일본의 역사 왜곡. 임나 일본 부설에 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에
경남 창녕에서 출토된 삼국시대 유물을 임나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이라고 보기에 논란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4월 6일 검정을 통과한 대부분의 일본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도 임나라는 표현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일본이 4세기에서 6세기 한반도 남부 임나의 일본부라는 기간을 두고 백제신라 가야를 통치했다는 임나 일본부설. 일제 때 경성제국대학 역사학자 세마스 야스카즈가 주장해 식민지배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 식민사학 이론입니다. 하지만 4세기에 임나 일본부를 세웠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은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4세기 외의 정세는 100여 개의 작은 나라로 쪼개져 서로 싸우는 혼란한 상태로 자국의 안위도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이라는 국호는 백제가 망한 후인 7세기부터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일역사공동위원회는 2010년 한반도에 외국의 영토가 존재하거나 대대적인 군사활동을 전개했다는 주장을 재검토해 정정할 필요가 있으며 명칭 또한 부적절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사의 진실을 전하고 있는 환단고기에는 임나의 위치를 밝힐 수 있는 대목이 있어 주목됩니다. 일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고구려 중앙정부를 대신하여 임나, 즉 대마도에서 외 지역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최근 일본이 보여주고 있는 행보는 일제가 벌였던 역사 침략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 우리 고대사까지 난도질당하고 있는 지금. 점점 거세어지는 동북아 역사전쟁의 파고를 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를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실존주의 문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프란츠 카프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의 작가 밀란 쿤데라. 국내에도 잘 알려진 작가죠. 이들은 모두 같은 국가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구촌 문화의 상생과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지역 문화탐방. 이번 호에서는 프라하의 봄을 꽃피운 혁명의 나라, 체코를 만나봅니다. 영토의 대부분이 높은 산지로 둘러싸인 중부 유럽의 내륙국 체코. 수많은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만큼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체코의 고대 역사는 크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됐습니다. 사모 왕국, 모라비아 왕국과 마자르족 침입 이후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체코슬로바키아 지역에 최초로 거주한 민족은 켈트인인데요. 1세기경부터 9세기 초까지 게르만인과 로마인, 슬라브인들이 이 지역에 진출해 주도권 쟁탈을 벌였습니다. 특히 10세기에는 헝가리의 마자르족 슬로바키아 지역을 지배하면서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는 단초가 됩니다. 모라비아 왕국 멸망 이후부터 15세기까지 수많은 왕조가 붙지만 체코 왕국. 16세기에 들어 합스부르크 왕가와의 30년 전쟁에 패하면서 합병되고 마는데요. 체코의 독립이 이루어진 것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주도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독일 나치 정부와 영토 문제로 분쟁을 겪기도 했던 체코슬로바키아는 1945년 이후 동유럽의 대표적인 공산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1960년대 심각한 경제 침체로 개혁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그 유명한 프라하의 봄이죠. 체코의 자유시대가 열린 것은 소련의 개혁 개방 정책 때문입니다. 공산 통치의 종식과 자유화를 외친 벨벳 혁명으로 1989년 12월 28일 자유민주정부가 탄생한 것이죠. 그러나 이때 체코인들과 슬로바키아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는 결국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돼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동유럽의 꽃으로 묘사될 만큼 유서 깊고 고풍스러운 자치가 곳곳에 숨어 있는 나라. 체코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증산도의 진리성전인 도전에는
천지공사의 진리 구성과 관련된 수많은 역사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상진님 진리를 보다 깊이 이해하기에 마련된 도전 인물 열전. 구도의 표상 진표 대성사의 미륵불 친경기입니다. 신라 경덕왕 때 전라도 김제에서 태어난 진표 대성사는 변산에 있는 부사의 방장에 들어가 천일 동안 용맹 정진했는데요. 마지막 생사를 건 20일을 참회 수행에선 온몸을 바위에 던지면서 절하는 망신참법을 통해 지장보살로부터 가사와 바리떼를 전수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이 미륵불에 있었던 진표대성사는 원효대사가 수도했다고 전해지는 원효굴에서 수행한 끝에 미륵불을 친견합니다. 대두통한 뒤 닥쳐올 천지 대개벽의 환란을 내다본 진표대성사. 온 우주의 구원의 부처이신 미륵천주께서 동방의 이 땅에 강세해 주실 것을 지극정성으로 기원했는데요. 이로부터 믿없는 시루를 걸어놓고 그 위에 불상을 세우라는 계시를 받고 4년에 걸쳐 금산사의 미륵전을 완공합니다. 또한 미륵불의 용화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십선업을 행하라는 미륵신앙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백척간도에서 갱진일보한 끝에 도설천의 천주이신 미륵불을 칭견하고 말법시대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생하실 것을 기원한 진표대성사. 그의 이야기는 상제님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에 녹아들어 인류 역사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도이자 정치경제 중심지 서울. 무려 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궤적을 그리며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크고 복잡하기에 생존 경쟁이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곳이기도 한데요. 성공을 향해 쉼없이 살다 보면 정작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곳에서 성공의 관점을 달리해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잠실도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태율주 수행, 상생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생의 문화를 열고 있는 서울 잠실도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분주했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 고요한 밤의 정막을 깨우는 곳이 있습니다. 금요 철야 수행이 진행되는 서울 잠실 도장인데요.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장엔 어두운 밤을 새하얗게 물들이려는 듯 흰색 도복을 곱게 차려입은 성도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잠실 도장은 여느 곳보다 조금 더 일찍 한 주를 여는데요. 천지 부모님께 예를 올리는 사배심고로 철야 수행이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받들고 땅을 어루만지는 반천무지 배례는 천지와 하나되 상제님께 기도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이에 대해 태모님께서는 이것이 천지절이다. 천지를 받들 줄 알아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수행에 앞서 배고배례를 드렸는데요. 하늘 땅의 기운을 내 몸에 실는 배례를 반복하며 천지의 이치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수행. 주문 수행에선 태율주를 시작으로 주요 주문을 송주했는데요.
허리를 곧게 펴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면 마음가짐도 정갈해지고 밝아집니다. 주문 소리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수행을 하면 몸의 긴장은 사라지고 마음의 편안한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일상에 갇혀 막혀있던 의식이 확장돼 몸이 회복되고 활력을 찾게 되는 것이죠. 금요철야 수행이 우리 잠실 도장의 분위기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루 밤 시간, 그러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시간을 내서 그 수행을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한번 그 철야 수행 속에서 영적인 어떤 깨달음 이걸 얻는 체험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주일 시간 중에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 체험이 바탕이 되어서 잠실 도장의 여러 성도님들이 더 적극적인 그 분위기로 도장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감. 뭘 함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진짜 이렇게 충천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 그래서 항상 이제 밝고 기분 좋고 그런 걸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행 중간중간 쉬는 시간엔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도담을 나누는데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지혜를 구하거나 상제님 진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음성이 하나로 어우러진 주문 소리는 고요한 밤 속으로 잔잔히 울려 퍼졌는데요. 시간이 지나며 성도님들의 선정도 깊어갔습니다. 철야 수행 시간은 태울주 조화 기운으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해 영적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 지나가는 잠실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서울의 중심지인데요. 이곳에서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자 부지런히 움직이는 성도님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강좌가 있어요. 강좌. 한번 들으러 와요. 시간대로. 안녕하세요. 상생방송과 함께하는 증산도 진리강좌입니다.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증산도의 진리를 전하고자 잠실도장에서는 올 4월 상생 인문학 강좌를 기획했는데요. 이 행사에 초대하기 위해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강좌 있으니까 나중에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기분 좋죠. 예, 우리 그 증산도 진리를 세상 사람들한테 알리게 돼서 네, 기쁩니다. 상생 방송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초대권을 드리면 또 도장을 방문하거나 또 강좌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증산도 진리에 관심이 있었지만 일상에 치여 시간을 내지 못하거나 선입견에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 강좌에 인도하고 있었는데요. 통맥. 우리 한민족의 9000년의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증산도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산도 진리 강연을 통해서 새롭게 우리 증산도 진리를 전하고자 이곳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도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우리 역사의 진실을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이런 그 행사에 참여한다는 게 너무나 가치가 있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해 서울 곳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국제금융, IT 기업 등 국내 주요 산업 건물이 들어서 있는 강남의 중심거리 테헤란로. 업무를 마친 직장인들이 귀가를 서두르는 늦은 저녁. 선릉역 인근 아이타워에서는 증산도의 진리책을 중심으로
상제님 대도를 전하는 상생 인문학 강좌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칠성은 우리가 이렇게 칠성이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이건 잡신인데 지난 4월에 시작된 강좌는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2시간씩 총 17회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진리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 종교와 철학, 한문화와 역사를 통해 상제님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별자리 칠성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상수다. 총 17강을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증산도 진리의 완간을 기념으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증산도 진리에 관심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증산도 진리를 선포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요새 뭐 각 종교 간에 이제 제사 문제가 아주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제사 문제를 과연 이 역사 속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천재나 제사 문화가 진행이 되어 왔고 또 각 종교에서는 제사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상제님 진리에서 이제 제사와 천도식 문화가 이제 어떻게 이렇게 상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쉬운 예화와 더불어서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천재와 천도식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좌에는 증산도 진리가 생소한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어와 시청각 자료가 활용됐습니다. 그런데 신교 문화의 꽃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늘에 신교의 신앙 대상이신 우주의 절대자 이제 상제님.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적으로는 삼신 상제님이라고 이제 불러왔습니다. 이제 줄여서 상제님, 하느님 그렇게 했던 거죠. 자, 신교의 신행 대상인 상제님을 상제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천재. 우리가 또 제천의식 뒤바꿔 갖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 중국에서 이 황하 이리두 문명의 1500년보다 앞선 국가 형성 단계의 문명이 밝혀진 게 바로 이 홍산 문명입니다. 요하 지역에. 자, 만리장성 밖에 중국의 한족하고는 전혀 무관한 이렇게 돌로다가 무덤을 쓰고 중국은 돌로다 무덤을 안 쓰거든요. 전부 이게 토광묘, 흙으로 다 무덤을 써요. 돌로다가 무덤을 쓰는 건 100% 동이족입니다. 자, 이 홍산 문명은 이 동이족 거다. 근데 여기에 이제 대형 인류 최초의 이 천원지방 형태의 제천단이 발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모든 피라밋, 모든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천단의 원형인 이제 이 제천단이 이렇게 이제 나왔죠. 자, 여기서 평소 증산도 진리에 관심이 있거나 지인의 권유로 참석한 사람들 상제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자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신교 문화가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조상을 숭배하지 않고는 그게 정말 배은망덕한 생활인데 이 조상 숭배를 첫째 그 우선시하고 그 강조하는 것이 마음에 아주 들었어요. 들어갈수록 공부가 참 이래 너무 고차원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다시 보고 이래도 너무너무 좋아요. 진리가. 앞으로 열심히 할 거예요.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제님께서 열어주신 대도 진리를 전하는 상생 인문학 강좌. 17회에 걸친 강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이 상제님 진리로 밝게 변모되기를 그려봅니다. 자, 근데 이 천도교의 제사를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상제님 진리를 신앙하는 본질은 모두 같지만 각 도장마다 고유한 개성과 특성들이 있는데요. 잠실 도장에선 치성 문화에서 고유한 색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얀 도복을 차려입고 치성에 참석하는 분들을 맞이하는 성도 맞이도 그중 하나인데요. 이른 아침 서둘러 도장으로 발걸음한 분들을 친절한 미소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루 치성은 천도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치성 시간에 맞춰 음식을 진설하느라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지금부터 도기 145년 4월 26일 서울 잠실도장 부상천도치성을 봉행하겠습니다. 일배
조상 혜원 천도식으로 거행된 일요치성. 천도식은 조상님 은혜에 보은하고 원가 하늘 풀어드려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예식입니다. 환작이 끝나면 개관 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고조부님, 남원 윤씨 고조부님이시여. 치성에선 돌아가신 조상님과 부모님께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천도 발언문 낭독이 있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형수님. 형수님을 떠나보내고 너무도 슬퍼하며 마음에 깊은 병이 생겨 생의 의지조차 희미해진 어머니의 육신과 영체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 조금 더 강건하게 가족의 중심에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순결한 살아생전에 차마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눈물로 읽어내리는 성도님들의 애절한 모습에 참석한 성도님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동일정할 수 있도록 환한 등불이 되어 주시옵소서. 천도 가족과 성도님들의 지극한 정성으로 치러진 조상 혜원 천도식. 안자가 이만합니다. 전천년 천지간의 신명들이 각기 수순으로서 상견님 진리를 하면서 조상 천도식만큼 더 뿌듯한 이렇게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쁘다 보면은 이렇게 조상님이나 부모님의 응공을 이렇게 잊을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천도식을 이렇게 날을 잡아서 기도를 올리고 정성을 들이다 보면은 살면서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깨워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치성 후 함께하는 음복에선 음식을 나누며 축하와 화합의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잠실도장에서 지금까지 17년간 신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융화와 그 항상 한 식구라는 그 개념으로 항상 대하고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해가도 황후가 이걸 탐을래. 매치성이 끝난 후에는 원유군 수호사님의 강훈이 이어지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 속에 친숙한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상제님 진리가 워낙 이제 호호탕탕하고 선천 종교 문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다 포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뭐 PPT나 그런 거에도 좀 능숙한 그런 세대는 아닌데 이제 최대한 이렇게 기술을 배워서 이제 성도님들에게 재미있고 쉽고 이게 대중적이고 그래서 만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강훈이라 한다면은 이제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수호사님은 대중적이면서도 깨달음을 주는 강훈을 하기 위해 도운 노트를 보며 끊임없이 사색하는데요. 신앙 초기부터 30여 년간 태상 종도사님과 종도사님의 말씀을 기록한 도운 노트는 신앙재산 제1호라고 합니다. 지금도 틈만 나면 노트를 펼쳐보며 우주와 인생에 대해 해답을 푸는 진리의 자양분을 얻고 있습니다. 강의 하나를 이렇게 하시려면 보통 뭐 길게는 한 달 넘게부터 준비를 하시고 짧게는 이제 뭐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서 직접 강의를 짜시고 스피치도 해보시고 그리고 미리 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직접 실습도 해보시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하시면서 아 저렇게 강의를 하시는 모습 보면서 잠실도장의 치성 문화라는 게 그냥 쉽게 남들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속에는 정말 큰 그 일심의 정성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느꼈죠. 제가 2000년부터 주역이랑 여러 가지 운양오해 많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일본에서 책이가 너무 어려워서 공부해도 이게 못 됐어요. 그렇다가 이 선생님이 말씀을 들으면 와 금방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너무너무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잠실도장은 원유군 수호사님과 이현욱 포정님이 음과 양으로 함께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수호사님은 아버지와 같이 도장의 큰 틀을 마련하고 포정님은 어머니처럼 세세한 일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수호사님의 일심 신앙은 성도님들이 담고 싶어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잠실 화이팅! 자, 신속하게 이동합시다. 위에다 남았다. 우리 그 원주군 수호사님이 그 워낙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절반만 따라가도 아마 대한민국에서 그 최고의 정상도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명의 근원을 회복하는 태울주 철야 수행. 천지 부모이신 상제님과 태모님을 비롯해 조상 설령신께 정성을 올리는 치성 문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상생의 마음과 소통을 중시하는 통정 문화는 즐겁고 유쾌한 신앙의 밑거름이 되고 있는데요. 상제님 진리를 깨닫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 세상의 상생 문화의 지평을 열고 싶다는 잠실도장 성도님들. 위에서 끌고 아래에서 밀어주며 서로 한마음이 되는 모습에서 힘차게 비상하는 서울 잠실도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복은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요 아래에서 치오르지 아니하나니 부모를 잘 공경하라.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자손에 대한 조상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이 무한하고 큰데요. 하지만 요즘 들어 조상님과 부모님에 대한 공경이 점점 그 빛을 바래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천지와 같이 크신 은혜에 더 큰 관심과 보살핌으로 보은해야겠습니다. TV로 보는 월간 개벽,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